시레린한테도 선전포고를 할까? 적이 너무 많아지는 느낌인데? 와! 전혀 하나 터졌어! 어, 젠장. 어차피 여기 가까우니까 하나 사오면 되지 뭐까지. 쌤통이다. 네? 쌤통이라고요? 어이. 야, 몸 퍼펙트야. 죽었잖아, 사람이. 피가 침몰했잖아. 전열함 하나 더 끌고 와가지고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이제. 자, 여기서 배수리 한번 해주고요. 공부해서 출항. 책략을 입안. 나쁜 소문. 하이레딩. 마르세유. 나쁜 소문. 됐어. 코펜하겐으로 가줄게요. 나 아직도 생각나. 3에서 최후의 선은 한 명을 맹수의 먹이로 던져주던 와무의 눈빛이. 제가 그랬었나요? 맹수의 먹이로 던져줬었나 내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 바로바로 점유를 먹어야 되는데 하이레딩까지 제가 다 상대를 할게요. 다 그냥 갖다 부셔버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구입해 보여줍니다. 자, 전열함 하나. 네, 또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구로 지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야생마님으로 지을게요. 야야야 야생마 생마 생마 야생마. 됐어. 개조. 이거 물자 창고로 다 올려줍시다. 여관에서 3일 숙박해주고요. 선원 모집. 지중해 진짜 먹기 힘드네 생각보다. 세빌리아 가서 어때? 네. 근데 세빌리아 가가지고 이제 하이레딘한테도 선전포고하고. 어 뭐야. 크루세이 크루세이! 진짜 지금 뭐야 이거? 아 말도나도야? 오 뭐야 뭐야?
비싸게를 쓰네. 레벨이 111까지 되네요. 야생마는 자유로워야 야생마죠. 전 자유로웠을 뿐입니다. 배신의 아이콘. 어, 지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파샥! 이겼다. 자, 다 버리고요. 빠르게 빠르게 이동해 줍시다. 뭐야, 상어야? 한 포로 잡아줄게요. 상어 격파! 철썩 상어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새끼인걸요. 죽일 순 없어요. 상어라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쩌면 새로운 교육품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험삼아 이놈을 길러보면 어떨까. 사육해. 상어 치어를 손에다 넣었어요. 오호, 오이시네. 자, 가자. 상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이동해. 아, 진짜요? 오줌 배출이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암모니아 맛 향이 강하다. 아, 나 실수했다. 세빌리아로 가야 되는데. 자, 마르세이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하이레딘 그대로 있네. 자, 하이레딘한테도 선전포고 해줄게요. 선전포고해. 몰아내고 공격하면 되겠지. 부셔버리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다 먹어줄게요. 천천히. 이름만 멋진 하이레딘의 최후를 보게 되는 것인가. 하이 소데스 기항해주고 바다 위로. 그냥 네,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그냥 부셔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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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오케이, 공격해! 빨리 항복시킵시다. 한방 쏴줘가지고. 뺏어주고요. 9999까지는 만들어놔야겠죠. 요 안에서는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기 때문에 무장도를 9999까지는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됐지? 이 정도면은? 어, 뭐야? 니용? 일본인! 잡고 있었다! 당신 하이레딘? 찾다니요 나를? 너를 믿고 부탁할 일이 있다! 그 얼굴하고는 뭐가 그렇게 놀랍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하의 해적이라 불리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더니 생각도 못해본 일이에요. 하하하하! 신이 아닌 이상은 도움을 받을 일도 있지! 사리도 손님을 안내해라! 알겠습니다. 아니, 싸우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
지금 내 세력권은 항로가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어. 타 항로에 대한 공격에도 방해에도 여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야. 특히 알렉산드리아 리스본을 연결하는 항로가 너무 길어 상선을 습격한 뒤에 몸을 숨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 도시 사이에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뱅가지? 그래 알았어. 뱅가지에다 만들래요. 귀찮아. 일단 너부터 죽이고 일단 얘부터 잡고 다 채워줍시다. 뭐야 첸토니아하고 화해. 뭐야 어떻게 된거지 이게? 잘못 눌렀나보네. 정전협정 체결했나보네요. 제가 실수로. 아니 이거 왜 도시 출입 안되죠?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아씨 이거 괜히 공격했네. 아 이거 누가 공격하러 간거야. 덤벼. 신나게 싸워야겠네 이번. 또 시청자 탓이. 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네 제가 네, 미숙한 탓이었죠. 권해준 적 없어요. 네 그런가요? 누가 자꾸 도시공격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왜 지지? 지중해가 가장 힘든 싸움이네요 지금 보니까. 지중해 싸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네. 오케이 이겼다. 세밀리아로 가줄게요. 조합 다시 가가지고 다시 선전포고. 다 죽여버릴거야. 오 생각보다 힘들게 싸웠네 아까 해적이랑. 네 선전포고 제대로 날리고 제노바로 갑시다. 여기 투자 잔뜩 해가지고 다 뺏어줍시다. 투자 많이 하면 풀려요. 됐어 됐어. 조합에서 아이템 구입.
다 사줬고요. 술집에서 술 대접하고 선원 모아줍시다. 자, 그리고 갑판 들어가서 부관한테 그 뭐냐 아이템 장착시켜줘야겠죠. 아, 이 자식들 귀찮게 하네. 말 그만해. 볼까? 네, 지금 동료 많이 있어요. 동료 많이 있습니다. 여관에서 좀 쉬어주고요. 10일 정도 쉬어주고 가자. 나가면 바로 앞에 있겠죠. 얘 뭐 갖다가 공격하는 거지? 붓 갖다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때 이거 지냐? 아니 왜 이렇게 밀려 이거? 나 분명히 선원 다 채우고 싸웠는데 왜 이렇게 밀리지? 됐다. 일단 여기 제노바까지도 제가 다 먹었고요. 제노바까지 일단 먹는데 성공했고, 부선수에서 수리, 그리고 술집에서 대접, 선원 모으기. 뚱뚱이 토우사가 못 이기다니. 그러게요. 그 뭐냐, 투우도 찢어버리는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애라는데, 저걸 못 잡네요. 자, 이번에는, 센토니온의 상에 여기 쳐줍시다. 나폴리 쳐줄게요. 일로와 일로와. 군사 투자 팍팍 해줍시다. 됐어. 됐고, 술집에서 술 대접, 선원 모으기. 제가 못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요? 죽여. 타락 하나 남았네, 결국. 잡았다. 후, 여기도 100%까지 만들었죠? 제노바로 가가지고, 뭐야. 이 자식들은 또 뭐야! 귀찮게 하는군. 술이 다 해주고요. 술 대접 선원 모으고. 아, 여기 먹는 거 생각보다 근데 오래 걸린다. 여기 다 처리하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센토니온 상황이가 또 어딨지? 티니스 치러 갈게요. 이제 티니스 도시도 많고 함대도 강해서 좀 시간이 걸려요. 전투로 정리하려고 하면 오래 걸린다고요? 티니스 먹어줍시다. 바로 죽여.
난 전쟁광이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놈도 살려주지 않겠어. 네, 돈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됐다. 이 정도 투자하면 9,999 되겠지? 정전협정 맺었다고요, 제가? 아, 또 실수로 정전협정 맺었나 보네? 그러면은 괜찮아? 트리폴리 여기 먹어줄게요. 네, 다시 조합해서 문서 날리면 되죠.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 되는데 자꾸 네, 귀찮게 하니까. 하이레드니 생각보다 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뭐냐 무장도가 5천 6천인데도 그냥 뚫리더라고요.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단 내리고 말뚝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뭐야, 어디 항복했다는데? 잠깐만. 어디가 또, 아, 여기가? 여기가 또 발렸어? 아, 그냥 발리네. 9700. 시라쿠사 일단 제노바 쪽으로 가줄게요. 와, 뭐야, 또 부서졌어? 이 자식들 생각보다 그건데? 전열함 또 부서졌네요? 얘네들 왜 이렇게 세지? 야생마호 부서졌네요? 오! 하이레딘이다! 뭐야? 허점이네? 뭐야, 벌써 1시다. 네, 그러게요. 아직 1시밖에 안 됐네요. 네, 다시 네 만들어주러 갑시다. 여기 있는 애들 생각보다 센데? 코펜하겐까지 빨리 가줍시다. 전부 다 죽여버릴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세계를 지배할 거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어디로 가냐? 잠깐만. 여기서도 지을 수 있으려나? 지을 수 있다. 자, 이번 배 이름은, 네, 알베르까미님으로 하겠습니다. 알베르까미. 생각보다 배가 금방 침몰하네. 알베르까미. 그래도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생각보다. 술집에서 술 대접 천원 모아주고요. 여관에서 10일 정도 쉬어줍시다. 아, 함대에서 마지막 배가 좀 잘 부서져요? 뭘 또 답답하게 뭘 또 답답하게 만듭니까? 뭐야, 또 싸워야 돼? 해적이야 이번에는? 귀찮게.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해적이 자꾸 나오냐. 바다의 암덩어리들이구만, 물고기 같은 녀석들. 파샤샤샥! 누가 자꾸 지는 거냐 이거. 어? 어, 막상 막한데 생각보다. 마모드 스포츠 중계 신청하자고요? 스포츠 중계 신청했는데 그 스포츠 중계는 그럼 어떻게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틀 수 있어요 제가? 야식 시킴 아모야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깨려면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동안 야식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보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보고! 보고! 보고 왜 이렇게 맨날 해? 한 달마다 보고를 해. 한 1년마다 보고 한 번씩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그래요? 스포츠는 틀 수 있는 거 틀면 돼요? 한일전 하면 일본 응원할 것 같다고요? 에이, 아니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 자, 다음은 시라쿠사죠. 시라쿠사를 놀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요? 여기 제가 먹어줄게요. 여기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네. 좋다. 오, 여기 좋아. 제가 이제 꽁으로 먹었죠. 군사 투자 쫙쫙 해가지고 9,599. 네, 돈을 펑펑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나폴리, 보시면 부장도 9,999, 티니스 9,763, 트리폴리 9,999, 9,999, 9,999, 9,990, 9,942, 9,700, 9,999. 이렇게 해놔야지 내 도시를 안 뺏기죠? 네. 이렇게 해야지 도시를 안 뺏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샤? 파샤도 내가 죽여버려야지. 토니어랑 발데스군이 저쪽에 있고.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발데스가 지금 저하고 붙네요. 좋아, 지금 이거 죽으려고. 테크모 월드컵이요? 테크모 월드컵 제가 그 뭐냐 오락실 버전 말고 페미컴 버전은 꽤 많이 진행했었죠.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깨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깨려면은. 테크모 월드컵 오락실은 잘 모르겠는데 뭐냐 페미컴 버전은 확실히 난이도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워져가지고 이기기가 힘들죠. 아롱소가 마모보다 한 200배는 잘생겼네. 마모야 미안한데. 아롱소가 누구예요? 방금 죽으네요? 방금 일기투 상대? 노미아츠씨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얼굴 파스넷에다가 인증 한번 해주시죠. 술집에서 술 대접해주고요. 형 예비군 8년차다. 너 잡으러 간다. 철산동 주거 아파트 다 지진다고요? 오, 바이데스다.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처리했고요.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냥 한 대 칠까요? 여기 그냥 한 대 쳐야 되려나? 아, 귀찮네. 딴 데 가라고요? 마모 맘에 모은지 보내줬는데 안함? 맘에 모은지 보내주셨다고요? 못 본 것 같은데? 맘에 모은지? 언제 보내주셨어요? 하긴 와지컬러 오락실 게임은 무리지. 에이 그거 아니죠.
자, 갑시다. 이쪽으로. 베네치아까지 다 썰어버릴게요. 아, 몰라. 그냥, 네, 마르세이유 가가지고, 제 말 그냥 부셔버릴게요. 말 부셔버리겠습니다. 아, 귀찮네, 씨. 그냥 때려서 부셔. 아니다, 부수지 말자. 부수지 말자. 기다려봐. 지금 보니까 2% 남았어, 2%. 술집에서 이거 도대체 며칠을 숙박해줘야 되는 거야? 생략. 나쁜 소문. 챈토니온의 상해. 오케이! 됐어! 어차피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멸망부터 시키자고.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됐어. 요시! 드디어 들어갈 수 있군. 아이데스군 어딨어? 와플아니요. 시라카사로 가자. 진짜 귀찮네. 여기다. 자, 바이데스군 찾았죠? 기다립시다. 센터리오 상해가 여기 있네요. 또 됐어. 싹 없애줍시다. 술 대접 선언 모으고 수리. 아무래도 여기서 싸우는 게 좀, 네, 길다 보니까. 돈을 안 깎으면 그럼 어떻게 깎아요? 전투로 하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케이. 오케이! 다 먹었어. 좋아. 다 먹었어.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싸우는 게? 네, 점점 세력이 약해지거든. 네. 그거는. 자, 일단 제노바로 갑시다. 제노바로. 어, 뭐야. 바다 위로 가야 돼? 그럼 이거 언제 닦게요, 기차는? 네? 깨겠죠? 하다 보면은. 아, 여기는 못 먹네, 지금, 내가. 어차피 지중해는 다 나쁜 놈들이라 처리해야 함.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한 놈도 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파샤군도 선전포고 해줄게요. 잠깐만. 어떻게 하지? 자,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오케이, 됐다. 새벽 3시 이전에 충분히 엔딩 보죠. 그래, 너하고 계속 싸우면 돼. 네, 계속 싸우면은 결국 이겨요, 제가. 계속 싸우면 결국 제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이 이기죠, 결국은. 전부 다 죽여. 나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저는 모든 세력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네. 어, 이거 밀리는데? 멍청한 녀석 완전 발리네. 오호, 뭐야 뭐야. 아, 발렸네. 다들 쉬겠죠? 근로자의 날에 쉬죠. 나와볼까? 또 있겠지? 네. 왜 있어야지. 너 없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 여기 없으면 안 되지. 이리 와. 어? 아, 왜 이렇게 발리냐, 이거. 애들 피로도 좀 굴려야 되나? 피로 좀 풀어줘야 되나? 아니, 왜 이렇게 발려, 이거?
아니 내가 이기는데 분명히 내가 이기는데 그래 오케이 여기 다 끝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역시 복지구멍이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냐 일단은 네 여기까지 다 밀어냈고요 벌써 반 이상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긴 싸움도 끝이 나가네요 30일 쉬어줍시다 베스리라 베스리아로 일단 세빌리아 쪽으로 갈게요 아 또 왔어? 어머님 다른 남들 다시는 근로자의 날에 방송을 켜서 꿀을 빨아볼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 방송합시다 내일 제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내일 방송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마모님 쭈니님을 보면 답답해 하시죠? 저희도 마모님 똥꼬집 보면 답답해 저는 쭈니님한테 답답한 적 없었는데? 무슨 소리죠? 빨리 자동 이동하자 아니! 좀 가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왜 계속 여기 겨우는 거야 뒤로 가 빠져 전선 이탈해 아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와가지고 저기서 왔다갔다 거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게임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왜 계속 저기 있는 거야? 쭈니 없을 때 아무가 쭈니 욕 엄청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 또 그렇게 날조하시면 안됩니다 날조하시면 혼나요 오늘 엔딩 볼 수 있나요? 충분히 보죠 아니 왜 이렇게 엔딩을 다들 바라고 계시지? 저도 지금 엔딩 충분히 바라고 있거든요? 얘네들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이제 엔딩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겁니다 갑시다 죽여버려! 여기 있나? 오케이 일로와 끝냈다 여기도 이제 제거죠 이 도시도 이제 제 겁니다. 뭐 또 뒷담이 쩔었다고 그럽니까? 아이, 참 여러분들 옷을 언제 탈출하려고 했는지 답답해. 아니 고백하러 갔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답답한 게 아니죠. 파샤건 맞네 네 해치언나님 들어가세요 네 월요일날은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파샤건 만났죠 드디어 처음으로 얘랑 싸웁니다
죽여 죽여. 뭐야 알벨 까미오 가라앉았다고? 아 이 자식들 꽤나 센데? 끈아풀들이 네 그 뭐냐 캡처해서 보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쭈엄령 이제 선포해가지고 네 위험합니다. 아 어떻게 그냥 부서져 버리네. 어 보스다. 아니 바샤 설마 지진 않겠지? 레벨도 비슷한데다가 검투수도 훨씬 높은데? 지면 안된다 이거는. 아니 뭐하는거야? 아니 왜 말리는거야 이거 도대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분명히 검투수도 높은데 내가 훨씬. 모두 외쳐 알라와 그만! 알라와 그만! 알라와 그만! 아 IS 놈들 이거 다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거 안되겠네. 제가 진짜 IS 토벌하러 가겠습니다. 최소인 놈. 일단 북캐로 가서 암스테르담에서 네 맞춰줄게요. 그 전열함 하나 더 맞춰줄게요. 네. 해적이야 또? 이것저것 실키는 많이 실고 다니네. 네, 배 사러 가자. 배 사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마무리 해줄게요. 지중해가 공략하기가 좀 힘드네요, 확실히. 적들이 세가지고 그런지. 좀만 더 공략하면 이제, 네, 진짜 끝났는데, 그 좀만 더가, 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아니, 아니, 싫어. 아, 자식 쫄아가지고 또, 네, 정전협정하자고 그러네요. 자식이 지금 알베르 까미님을 죽여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죽여버릴거야. 내가 부셔버릴거라고! 자 이번에 이름 신원배로 하겠습니다. 신원배. 삼국지 장수 만들고 잘 거냐고요? 만들고 자야죠, 당연히. 당연히 만들고 자야죠. 당연히 만들고 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시니까 또 갑자기. 이용? 오케이, 다 모아. 가자! 사나함대 지중해로 불러서 토벌에 같이 참여시키라고요? 그럴까요? 자리 함께.
거점으로 3회 도시를 갔다가 시라쿠사 아니 제노바 쪽으로 바꿔줄게요. 거점으로 3회 도시 여기 여기로 해. 된거야? 마모야 수지 보고 싶냐? 네 보고 싶죠. 또 재미없는 농담 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합성 수지 막 이런 거 아니시겠죠? 파샤군 여기 박살 내버릴게요. 왜 또 갑자기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죠? 네 아테네 여기 아테네죠? 생각보다 안 부서지네. 행복을 안 하네. 이래서 이슬람들이 무섭다니까. 행복을 안 해요. 요시 도착했다. 자 군사투자 쫙쫙 해가지고 9999까지 만들어줍시다. 됐다. 이 정도면 9999 됐을거야. 수요 대접하고 선원 모집해줍시다. 유적. 오 유적도 있네 여기. 돈으로 밀어버리는 마모 상도적도 못도 없는 잔악기. 제도 이것을 보십시오. 어 뭐야. 오 신전을 찾은 자여 그대에게 힘을 빌려주겠노라. 대범하게 임하라. 오 여시 좋은 걸 얻었어요. 위에 쓰러져 있네? 돈도 많으면서 칼같이 깎는 마무. 당연히 깎아야죠! 안 그래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껴야 되는 법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껴야 된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거 참먹어. 이거 얘가 왜 가지고 있냐?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자 다른